2016년도에 제주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. 예, 우한 처음 시작할 때는 우한 폐렴, 뭐 중국 폐렴, 우한 바이러스 감염 뭐 등등의 이름이 많았고, 그에서 WHO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. 그래서 지난주부터 WHO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, 마치 이전에 2003년도에 사스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처럼 이걸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로나의 앞자 CO와 바이러스의 VI 그리고 질병이라는 디지즈에서 COVID 그다음에 19 이렇게 해가지고 COVID-19라고 그렇게 명명하자고 제안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썼기 때문에 COVID-19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보다는 그냥 코로나19로 한 것이 좀 더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지지 않을까 해가지고, 원문에서는 영어로서는 COVID-19로 쓰지만은 일상적으로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국민들에게는 코로나19 이렇게 쓰자고 제안이 됐어요. 오늘 이 시점까지도 제주도에는 확진자가 없고요.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자가격리 중인 분도 안 계세요. 이거는 지역사회에 전파가 현재 없다는 거에 1차적인 근거가 되고요. 두 번째는 지금까지 97건의 검사를 시행했어요. 근데 다 음성입니다.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.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불안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, 혹시 내가 어떤 일반적인 시중에 뭐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감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339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보내온 걸 보고, 아, 이분은 그래도 혹시나 걸릴 수가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한 것이 97건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다 음성이에요. 지금까지. 그거는 두 번째 그 증거가 되는 거죠. 우리 지역 사이에 현재 감염자가 없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, 현재 확진자도 없고 지금까지 검사한 것도 다 음성이라는 이 두 가지 근거로 볼 때는 현재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는 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은 없다.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.